대덕청소차가 만든 친환경 전기 노면 청소차 DMS 2000 모델입니다. 일단 그 브러쉬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단 프레임을 위로 올리고 상단 커버를 가지고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아래쪽이 드러나게 되고 챔버는 밑으로 내려주게 됩니다. 내려주게 되고 그리고 첫 번째는 그 스프링을 빼주고 그리고 레버를 돌려서 왼쪽으로 돌려서 풀어줍니다. 챔버는 내린 상태에서 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면 프레임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자, 프레임을 빼고 난 뒤에 몇 미리죠 그게? 10mm짜리 렌치로 4개, 5개를 풀어줍니다. 5개를 풀고 나면은 이렇게 가드가 분리가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브러쉬가 이렇게 모습을 보이게 되고 브러쉬를 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브러쉬를 빼면 반대편은 이런 모양이 되고 그리고 자, 빼낸 그쪽에 보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을 다시 집어넣었을 때 그냥 넣으면 안 되고 그 이빨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서 반대편에 구멍을 잘 맞춰서 딱 들어간 상태에서 브러쉬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분해 역순으로 조립은 분해 역순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볼트를 조여주면 됩니다. 미리 한 번씩 돌려주고 그 전동 공구가 없으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리고 청소가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이 중앙에 흡입 호스가 혹시 구멍이 나 있거나 파손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 챔버는 이렇게 내린 상태, 바닥에 내린 상태에서 해야지 작업이 잘 됩니다. 지금 5개의 볼트를 다시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고 난 뒤에 다시 플레이트를 꽂아 주고 돌려주고 레버를 돌려줘서 이렇게 한 번씩 쳐주면서 끝까지 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링 뺐던 스프링을 다시 렌치로 이렇게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메인 브러쉬 교체는 끝. 그리고 빼놨던 볼트를 다시 잠궈주고 그리고 사이드 도어를 닫아주고 충전할 때 순서가 충전 건을 먼저 꽂아야 돼요? 아니면 그 콘센트를 먼저 꽂아야 돼요? 충전 건을 먼저 꽂아야 돼요. 건을 먼저 꽂아야 돼요. 건을 먼저 꽂고 220V 콘센트 플러그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필터 교체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필터 교체를 위해서는 필터 챔버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이렇게 두 개의 필터 공간이 나오는데요. 필터는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이브레이트 모터가 있어요. 이 바이브레이트 모터는 필터를 털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를 할 때마다 자주 할 때는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한 번씩 털어줘야 되는데 일단 저는 레버를 먼저 빼줍니다.
전기 레바를 빼주고 일단 한쪽만 보여드릴게요. 전기 레바를 빼고 그리고 그 필터 챔버를 그 감싸고 있는 볼트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볼트 두 개를 빼줍니다. 빼주고 이렇게 필터 챔버 뚜껑을 완전히 분리시켜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박혀있는 필터를 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빼서 이제 빼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필터를 넣을 때 방향이 보면은 가스켓 검은색 가스켓이 있는 방향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리데나 있는 부분이 뒤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넣을 때도 이렇게 구멍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딱 들어가게 되면 뭐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아요. 만약에 뚜껑이 잘 닫히지 않는다 그러면 제대로 안, 구멍이 맞지 않는 경우에요. 이렇게 돌려보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요 그 돌출된 부분을 구멍에다 끼워 넣어야 됩니다. 돌출된 부분을 날개 부분이 여기 들어가게 날개 부분이 거기에 딱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날개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딱 맞아 떨어지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빼놨던 두 개의 볼트를 다시 연결하고 쪼아줍니다. 역시 분해 역순으로 장착해주고 빼놨던 전기장치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챔버를 덮어주면 끝. 네, 이렇게 해서 필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